나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철학자들이 화두를 가지고 생각한 것입니다. 제 생각은 나는 육체와 정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은 정신을 지배하고, 정신은 육체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반대로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고, 정신이 영혼을 지배하는 엉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영혼을 맑게 하고, 나의 정신을 맑게 하고, 나의 육체를 건전하게 할 때, 삶은 가치가 있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